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당사자 단체 대표분들을 좀 여러 번 만나봤는데 이분들 공통점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인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당사자 우리 후배 선배 동료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까 참 신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결국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삶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처음에 저희 교회에 선하우타리를 교회 단체로 등록하면서 국내 선교단체에다가 저희 이름을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우리 국내 선교단체 아닌데 저는 이제 구제나 복지 쪽 생각했는데 웬걸요. 국내 선교단체가 맞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선하우타리가 가야 할 방향은 청소년 선교단체가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것도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게 또 다른 산고죠, 그죠? 또 다른 열 달 동안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는 것처럼 물론 그 열 달의 이상의 시간도 충분히 들어갑니다만 이 아이들을 1대1로 만나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지난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감당하려고 모이는 게 선한 울타리 식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일들을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도 힘이 되고 또 선한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울타리의 목적인 아이들의 독립과 자립을 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네. 예,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실까요? 보통 이제 선한 울타리에 처음 오는 것들은 이제 보육원에서 이제 추천을 해요. 이제 보통 이제 매년 2월 정도면 이제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네네. 이제 보육원에 추천을 받아서 초창기에는 선하우타리에 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꼭 2월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연락해서 오게 되는데 그게 뭐 이미 온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퇴소해서 나가서 살다가 위기에 빠졌는데 보육원에 추천으로 오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뭐 이게 당사자 단체를 통해서도 최근에 또 한 명이 이렇게 오게 되고 루트는 다양해진 것 같아요. 홍보의 덕분이겠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달에 졸업해서 이제 막 어린애들이 오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이미 나가서 한번 좀 어려운 경험도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찾아오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한 친구들을 한 3년 전서부터 국가가 많이 지원하고 도와줬어요. 많이 개선됐죠. 네네. 네. 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받는 거는 정말 너무 열악했는데 지금은 사실 오죽하면 저희가 광화문 1번가인가요? 거기다가 정책 제안서를 갖다가 파일로 올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이 당사자 단체들도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저희가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원이든 뭐 정부든 아동권리보장원이든 심지어는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로트만 된다 그러면 정책 제안서를 다 만들어서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이제 열매가 돼서 정말 많이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고 네. 개선이 되는 과정에 오히려 아이들은 선한 울타리에 들어오기보다는 그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이게 두 가지 감정, 양가 감정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근데 내가 외로울 때는 필요해요, 누군가가.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양가 감정이 있는데 그때 사실은 주위에 있는 그 어른들, 가까운 어른들의 그 조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선택의 순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 바로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결국
만나고 이 아이들을 살려내려면 보육원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유소년 청소년 시절부터 이 아이들과 어떤 멘토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선아우타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오기 전부터 네. 준비를 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에게 왔지만 이제 그 결핍이 채워졌어요. 그럼 필요 없을 거라는 실적 결핍. 그렇죠. 뭐 네. 주거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선아우타리에 가면 채울 수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젠 그거를 국가가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면 아, 나 이제 필요 없겠네. 근데 막상 사회 나가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얘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요. 단 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아,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어. 근데 그때 전화할 단 한 사람. 전화 받아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노심초사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저한테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육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 코로나 때문에 그죠 대면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 네. 뭐 진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네. 시도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만난 삼촌 아니면 이모 같으신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 나와서도 그게 계속 이어져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상적이라면 보육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비록 경제적이나 뭐 이런 가정 해체로 보육원에 갔지만 원가정의 관계가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애들은 뭐 퇴소 이후에 뭐 보호 종료 이후에 원가정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선아울타리에 있는 멘토가 그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얘들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설이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좋은 원장님들 중에서는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비박스 아동 같은 경우는 입양을 좀 보내도록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입양 업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처음 우리가 만났던 임마누엘 영유학원도요. 아이들 정말 입양 많이 보내셨고요. 신망원, 이든아이빌, 뭐 에델마을, 신명보육원.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 사역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 보육원 원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아이들한테 다가가려면 결국 보육원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후견인이니까. 예,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주셔야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설명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든 거는 우리가 대면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또 어디를 가더라도 소수밖에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한울타리의 멤버로서 아 조만간에 장로님하고 좀 오늘은 이런 에세이식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인포머티브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많은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을 한다면 그리고 또 허락되어지는 보육원 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을 적엔 바로바로 1대1 매칭들이 많이 이뤄진다면 그 친구들이 18세 돼서 나왔을 적에 뭐 국가의 지원으로 얼마의 돈이 이전보다는 있고 주거와 뭐 여러 가지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거 교육비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연락할 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선한울타리 사역이 계속 이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정보를 맞습니다. 잘 패키지해서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또 욕심도 나네요. 대화 나누는 제가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 비빌 언덕? 그죠? 그 믿는 구석 하나만 있는 게 그 비빌 언덕이란 사역이 있어요. 어, 정말 우리 같은 업계에 있어요. 똑같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네. 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혼자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렇다고 집으로 집에 다시 굽히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럴 들어갈 때가 없지 뭐 그 친구 아무데도 없는 거죠. 저는 결국 들어갔지만 네네. 결국 엄마 아빠랑 통화를 하고 전화를 했지만 아 이전에 나쁜 과거에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픈 과거 아픈 과거에 서울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아 가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혼자 그럴 때 필요했던 게 비빌 언덕 그랬군요. 이왕이면 선한 울타리라고 해주세요. 선한 울타리. 전에는 이게 저도 처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 선한 울타리 사역이 교회를 베이스로 하는 사역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멤버로 들어와서 함께 교회 차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쪽으로만 사실 생각을 계속 집중하다가 최근에 이제 보육원에 들어가서 이 보육원 아동을 멘토링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감사한 거는 우리 그 옆에 계신 우리 오창아 대표님이 이렇게 그동안 뭐 이렇게 뭐죠? 캄 선교에서는 라이트하우스 거기도 나가시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도 이렇게 어떻게 나가 잠깐 사랑의 현금 코너에도 나가게 되고 하여튼 기독교 채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요. 성도분들이 직접 전화가 오세요. 교회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사역을 시작했냐면 그 교회가 꼭 사역을 하지 않아도 그 교회 성도님들과 보육원에 있는 아동과 멘토 교련을 하는 사역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우리 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보육원 아동과 이렇게 매칭을 1000만 성도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3만 명의 시설 보육 아동 그리고 3만 명의 가출 청소년 장기 가출 청소년 3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만 명이 굉장히 큰 숫자죠. 지금 일반 위탁 1년에 90명도 안 되고 입양도 뭐 겨우 300명 정도를 간신히 소화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6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또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100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 그 중에 몇 분만 그 음성에 순종하면 장로님처럼 이렇게 알아듣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옆에 그렇게 무서운 부인이 있으면 그러면 네 하고서는 이게 진행이 아유 이건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 복음적 메시지죠. 입양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구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죽음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그 코너에 몰려있는 이 아이들이 어딘가에 연락할 수 있는 그 끈을 선한 울타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일 텐데요. 그 친구들 조금만 도와주면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 복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적 메시지네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럼 7년 동안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시면서 그 에피소드가 혹시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 희노애락으로 해볼까요? 네 가지.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당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 기쁜 소식만 나눠봐 주세요. 해피엔딩 현재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명절 때 같은데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다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몇몇 애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 장로님 댁 가서 밥 좀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와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막 와요. 오는데 얘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오면 뭐 막 명절 음식 먹으면서 보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한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버스 타고 오다 생각 말했는데요. 우리가 선한 울타리 온 거는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걔들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또래 아이들이 자기랑 같이 보육원 퇴소해서 사는 애들의 삶을 걔들이 보잖아요. 얘들은 퇴소해서 몇 년 지났으니까 걔들의 삶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삶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애들의 삶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7개 교회 한 50명이 넘은 애들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우리 방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의 준비가 되면 뭐 LH 소년 소녀 가정 전세 임대로 이렇게 원룸을 얻어서 교회 인근에 이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임대 아파트가 활성화돼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받아서 사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자기 안정된 주거가 하나씩 생겼죠. 그리고 얘들은 가급적이면 부부 멘토가 다 있어요. 간혹 이렇게 싱글 멘토님들도 계시지만 멘토가 있죠. 그리고 얘들은 대학을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알바를 하던 그냥 노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자기랑 같이 퇴소한 그때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여자애 세 명이서요 저한테 뭘 만들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감사패를 여자애들 세 명 이름으로요 감사패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 감사패 몇 개 받은 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서 받은 감사패 중에 이런 감사패는 처음이다. 정말 너무 기쁘고 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느껴주는 게 최고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럼요. 너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왔더니 내 삶이 달라졌어. 지금 선언 울타리 멤버 중에 아직 결혼한 친구는 없죠? 아직 결혼까지 간 친구는 없고 지금 31살이 된 친구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은 못했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온 친구 중에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인터넷을 좀 뒤져가지고 선언 울타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자기 거기 있는 그 보육교사한테 선한 후타리로 연락을 해서 나를 거기 갈 수 있게 해줘라. 그래갖고 이제 네. 제가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한테 보육교사한테 네. 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 받았는데 우리 애가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지방이었어요 아주 네. 받아줄 수 있냐. 근데 우리가 멀어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냥 기차 태워 보낼 테니까 좀 받아줘라. 그래서 왔는데 진짜 시골에 갔더라고요 딱 봐도. 왔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사실 자립이 잘 안 됐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갑자기 두 명이 한 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저희가 멘토가 있고 또 울타리 네. 팀이라고 해서 숙소를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네. 그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요? 네, 들어와서 네. 한 3개월쯤 있다가.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카톡하고 막 전화하고 문자하는데 어느 정도부터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어디서 취직했어요. 막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다 그리고 뭐 지방 뭐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돈을 빌려준다는 친구의 그 꼬임에 빠져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근데 희한하죠. 돈 몇만 원 빌리자고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을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친구한테 이제 약간 지적인 판단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갔다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이나 이 가출 청소년만 이 타겟으로 하는 범죄 집단에 걸린 거예요. 어머.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참. 걔가 두 달 만에요. 수천만 원의 그 빚을 안고 근데 우리가 감사했대가 우리가 걔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도 돼. 걔가 자기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내가 얼마나 지금 제가 그 친구를 그때부터 이제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뭐 법무사 감사한 건 다 우리 자원봉사로.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파산이 되고 이제 감사하게 우리 이제 울타리 팀에 있는 한 집사님이 자기가 언니가 하는 식당에 걔를 취업을 시켰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너무 좋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지금. 와.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생모가 고독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을 받고 이 코로나 중에 내려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운전을 해서 지방까지 내려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계속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주 잘 성숙하게 잘 마무리 짓고 또 올라와서 직장생활 계속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걔가 만약에 그때 우리한테 안 오고 혼자 나가서 자립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지금 아마 전과자가 됐을 거야. 에피투성이가 돼서 아마 저 바닥을 지금 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멋진 청년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사나우테리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런 케이스가 교회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한 건 이거를 근데 우리가 보호 종료 이후에 하지 말고 살고 있을 때부터 하자. 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얘들하고 만나자. 그래서 억지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야 역시 크리스찬이 좀 달라. 교회가 가니까 이런 거네. 그거를 경험해주고 싶은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최근에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남 대표님하고 또 그쪽 이 상황을 좀 듣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당신이 어렸을 때 보육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한 달 있다가 뭐 몇 달 있다가 이제 그분들의 봉사가 계속 끊기고 바뀌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네, 그래서 오지 말아달라. 자원봉사로 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선한 의지로 할 적엔 정말 콜링이 있어야 되듯이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정말 장로님의 이야기와 또 많은 분들의 어떤 기도와 준비된 마음 그래가지고서는 시작을 해야지 이 사역이 1대1의 멘토링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형태로 내 가슴으로 낳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이 정말 기도로 마음으로 딱 준비돼서 아기를 낳고 내 가족이 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찬물 끼얹는 건 아닌데 예. 너무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어떤 한 교회 우리 담당 책임지는 집사님은 선아우타리 사역을 성인 입양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분도 입양 가족이시지만 네네. 저도 입양 가족으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입양이라는 건 한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정이 돼서. 근데 네.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하고 한 집에서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양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수년째 계속 한 아이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들하고 대화를 일단 우리 오 대표님도 하시지만 조언을 할 때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아빠라면 네. 얘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빠라면 이 순간에 지금 어떤 조언을 할까 그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아빠라면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듣는 것도 좀 달라진 것 같고 한 아이는 최근에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아빠가 이랬나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